미드에서 못 이긴다? 그거는 그냥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. 반성을 많이 해야 돼. 내가 몇 번 죽어도 어차피 주도권은 내 쪽이기 때문에 우리 정글이 못 이기는 게 저를 끼고 지면 그냥 다 자기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. 내가 얼마나 다 편하게 해줬는데. 내가 아트록스에서 다 부셔줘야겠다. 역시 찔끔찔끔 이기는 거는 팀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. 야, 이거 이제 오른 패치돼가지고 오른 14레벨 찍으면 내 아이템 강화시켜줄 수 있잖아, 생각해보니까. 내 안타까운 점은 오른이 14레벨 찍기 전에 내가 이미 다 부셔놔서 게임이 끝날 거라는 거지. 이제 솔케일 딱 두 번으로 게임 끝내겠습니다. 와드 위치 예술적이군요. 세상에는 이렇게나 비효율적인 와드가. 뭐야, 왜 이래 안 돼? 아, 아직 안 죽었구나. 안 쓰네. 너의 마나는 안 차지만 나의 에너지는 다시 다 찬다는 거. 쿠션 미리 먹을까? 봐. 우! 기모링. 꽈불어. 넌 아까 딜교환해서도 리신 안 왔으면 솔킬이었어, 임마. 주제를 모르고 나대니까 주는 겁니다.
CS가 좀 처참하네요. 믿는다. 으유. 야, 이거 텔포 없어서 올라가 줘야겠는데? 내가 올라가서 이거 먹을래. 아, 아웃솔이라 핑을 찍어줬어야 됐는데. 루밍 갈 수 있다는 거를 망각하고 있었다. 아, 내 제포. 아니, 똥신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 빠르지? 야, 이 밀려나네? 리신이 오나봐요. 상대 바텀이 더 먼저 올 것 같은데? 바텀 저기 있었네. 아, 얘 집 타이밍 줬다. 그래도 우리 니달리에게 레드를 먹어주었으니까. 아, 터틀을 각이 안 나오네, 계속. 시간대가 잘 안 맞는다. 이제 또 루밍 갈 텐데. 그래, 차라리 잭스한테 죽어라. 말도 더럽게 안 들어요. 아니, 이거 나 집 타는 시간에 계속 아다리 맞아가지고 아웃솔이 루밍 한 번씩 갈 수 있는데 그 타이밍마다 다 당해주네? 리신 온다, 리신. 밀어줄래, 좀? 어? 리신 높을.
잭스 오나? 아, 잭스 탑이었네. 들어갈걸. 들어갔으면 땄는데. 그래서 주도권이 우리 팀에 있어야 잘 터트리는데 더. 우리 올까봐 무섭다니까, 사라지면은. 이제는 리신이 집에 들렸다고 올 수 있어요. 집 끊으려고 하면 리신이 나타날 것 같은데. 그거다. 젠장 믿고 있었다고. 어! 자, 어차피 우리 바텀 이긴 것 같으니까 나는 레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리신이 살아나서 바로 오면은 좀 애매하거든요, 시간이. 자, 과연 먹을 수 있을 것인가? 얘 잡아줘. 한 번 더 해보지 않을래? 아, 이거 잡은 건데. 어? 어? 흡혈! 디모띠! 업. 쎄서 안 죽겠지? 잘 죽네. 엄청 잘 죽네. 뭐야, 왜 안 끌려가 이게? 빼야 될 것 같은데? 자기가 와주네? 말인즉슨 여긴 노아드라는 거죠. 한 번 더 해도 가자! 돼지 두루치기!
으아! 아니! 谢谢 干爹。 아니 이게 왜 안 맞지? 얘 플래시 있나봐. 아니네. 오! 지랄하지마. 왜 그러냐. 내가 볼 때 얘는 여기까지 와요. 여기까지 온 김에 그냥 걸어갑시다. 기지 안 맞고 뭐 하는 거야, 얘네는. 아이고, 당 때리지. 아니 애들이 추잡하게 다 나만 노리고 있네. 아 이거 또 왜 창 안 나와?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.